이 여행주들이 많이 가면서 면세점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오늘은 중국 면세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인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진통을 앓고 있는 동안 중국은 괜찮아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니 뭐 언제든. 중국은 우리보다 빠르게 네. 좀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국 면세점이 그중에서도 하이난 면세점이 네. 요즘 성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이난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진짜요? 네. 언제요? 10년도 더 된 얘기죠. 아. 아 정말요? 네. 하이난을 왜요? 10년 전에 아무도 모르는 알았어요. 그때 가셨다고요? 네. 네, 역시. 아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 네, 하이난 앞서가시고. 네, 하이난에 한 10년 딱 10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모든 면에서 앞서가시는 항상 부지런하고 대성하실 것 같아요. 뭐 약간 칭찬으로는 안 들린다만. 네. 그때보다 엄청 좋아진 네. 것 같아요. 아 더 좋아졌어요. 그때도 굉장히 럭셔리한 리조트들이 많은 럭셔리한 여행지였어요. 아, 원래 이런 데였어요. 네, 이게 엄청... 원래 남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여기에다가 아마... 엄청 네. 몰아줘가지고 지금. 네.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아 지금 호텔 신라가 추천이 많이 나오길래 네네네 예 그래서 관심 아 이거 어느덧 그 올라오긴 올라왔더라고요. 7만 원대 있었는데 9만 원대 벌써 호텔 신라가 어느덧 근데 사실은 기대는 이거보다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네. 호텔 신라가 어, 머리가 좀 눌린 것 같아요. 좀 여기다 아, 예쁘게 좀 하고 아 컨셉 아닙니까? 네, 호텔 아니 찐빵 같은 근데 그 머리 왜 늘 일자머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저기 아 사실은 그 어디 다른 데서 해주는 건데 이 아, 원래 헤어 이제 여기서 할게요. 헤어 디자이너 여기는 좀 올려주시거든요. 아 아니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길래. 아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어디는 내려주시고 어디는 올려주시는데 아. 지금 내려주시는 데 자꾸 해서 저 이마를 좀 한번 까보려고 이제. 아, 네, 네. 내 올리는 거를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쨌든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가 네. 오 하다가 지금 보세요. 파라다이스도 오 뭐야 이거. 오. 아 저희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죠. 옛날에 했잖아요 그. 했었죠. 이제는 뭐 이제는 저기 카지노밖에 그 당시에 볼 게 없다. 그때는 국내 결국, 카지노를 했었고 결국에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어느덧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저희 방송한 관심, 이후로 한 30% 올랐네요. 없을 때, 그 SPC3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될 때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네, 저희는 늘 그 시장에서 관심 없는 종목을 발굴하죠. 아, 물론 이게 그건 안에 그 물론 디테일하게 막 이게 뭐 몇 프로 자산 배분을 해서 이걸 어느 시점에 해요? 그것까지 해줘야지 되는데 뭐 이거 다 던져놨는데 뭐 그걸 얼마나 뭐 지불한 얘기냐 우리가 알아서 뭐 그렇게까지 따지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호텔 신라가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근데 네. 그래서 역시 버티는 자가 이긴다. 이게 왜냐하면 하이난을 엄청나게 하이난을 어떻게 해줬냐면요. 지금 면세 한도가 10만 위안이에요. 하이난이. 10만 위안이 얼마죠? 10만 위안? 아, 돈 단위 그때 바꾸신 게 오래돼 기억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기억이 오래되셨나요? 10만 아, 위안은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일 이미 거예요. 이미 바뀌었을 거. 요즘은 그냥 나와요. 정보가 시대라. 10만 위안 치자마자 나와요. 그냥 초록창에 치면 1753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면세 한도 얼마죠? 아세요? 3,400만 원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면세 한도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아, 요새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샤넬백은 아, 60만 원이요. 아, 샤넬백 못 산 지는 오래됐죠. 샤넬백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네. 면세 한도가 67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1,753만 원. 아, 물론 내국인 면세 한도겠죠, 이게? 아, 그럼 우리가 하이난 면세점에서 1,700만 원어치를 쇼핑할 아니요,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 이게 하이난 면세 한도가 원래 3만 위안이었는데 저기 10만 위안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세 배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 뭐 코리아 한국의 그 문화를 보고 같이 보려고 해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3만 위안이 525만 9천 원이네요. 여기서 세 배 이상을 올려 버렸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무려 1753만 원. 거기다가 이 제한을 많이 풀었어요. 이제 1인당 화장품 30개를 살 수가 있고 휴대폰을 4대를 구매할 수가 있고 주류는 1500ml까지 그러니까 살 수가 있다. 제가 하이난 면세점에 가면 1700만 원어치를 쇼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확인 안 하는데 일단 중국인이 예, 중국인에게 적용되는 것 같고요. 일단 팩트 체크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하이난을 키우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하이난 면세점에 7개 중에 4곳을 누가 넘지척했나요? 4곳을 운영하는
중국 국영 면세품 그룹 있습니다. CDFG. 이게 지금 2020년도 세계 면세점 순위 1위로 등극을 해버렸는데 바로 2019년에 몇 위였냐 얘네가 4위였습니다. 이게 1년에 3계단을 뛰어오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역사상. 왜냐하면 이 면세점 순위는 이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단위를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6년 동안 1위는 스위스의 듀프리였는데 얘네가 둘이 자리를 바꿨어요. 4위가 됐어요. 하이난 때문에요? 스위스 듀프리가 다 4위로 날아갔고 롯데는 5년 연속 2위를 역시 롯데. 아무리 그 신세계가 뭐 저기 저기서 본점에서 해보겠다고 해도 네. 소공동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롯데가 잠실을 내줘도 소공동은 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소공동. 그때 그 면세 대란 일어났었잖아요. 처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국. 그때 막 무슨 태양의 후예 무슨 두타에서 두타가 원래 이제 청소년들 새벽 시장 이러니까 이제 그걸 살려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는 면세점을 최초로 했다가 지금 두산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 다 포기하고 저기로 갔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로 갔잖아요. 그리고 한화는 어떻게 됐나? 한화는 뭐 여의도 한강공원과 연계해가지고 무슨 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황금색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결국 철수. 한화, 두산 같은 대기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이거 뒤에 말할 건데, 신세계 면세점 결국에 접었더라고요,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강남점을 접어버렸어요. 지금 7월 7일 날 끝나요. 센트럴 시티에 있는 신세계 강남 면세점이. 그러니까 이게, 그 지리적 요건이 따이공들이 오는 그 루트가 결국에 그 남대문 거기 있어야 돼, 거기. 소공동. 중국의 보따리. 거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의도 실패했죠. 최초로 강남으로 한다고 해서 강남 실패죠. 왜냐면 이게 여의도랑 강남을 굉장히 새로운 지역이라고 놓으려고 했는데 롯데가 그럼 그걸 몰랐겠어요. 옛날에 벌써 그럼 여의도 강남을 했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여의도 강남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여의도 강남, 저기, 한화가 포기했고 강남 신세계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데 소공동 거기는 이길 수가 없다. 지금 하이난 면세점의 한도가 1,700만 원이고 심지어 지금 전 세계 1위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하이난 면세점의 입점에 있는 우리 기업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떻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일단 네.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랑 네. 아모레퍼시픽의 그 설화수가 네. 이 굉장히 고가고 면세점 위주로 팔고 인기가 면세점에서 면세점이 진짜 열렸을 때 잘 보시면 더 히스토리 오브 후랑 설화수는 네. 중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여기서 잘 팔렸는데 우리나라가 다 막혀버리니까 이 하이난에 갔어요. 하이난에 갔어요. 얘네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LG생활건강이 하이난 면세점 지금 벌써 13개. 아모레퍼시픽 10개. 그러니까 하이난이 딱 그 한 지역이 아니라 하이난이 섬에 섬이죠. 엄청 크게 있는데 거기에도 싸냐지구도 있고 막 뭐 있어요. 막 지명이. 네. 거기에 이제 곳곳에 그냥 섬 자체가 하이난 섬이 면세섬이에요. 면세섬. 그 넓은 그 섬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개, 10개씩 얘네가 만들어놨다. 요걸로 지금 뚫고 있다. 지금 해외,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게 위기인 게 만약에 코로나19가 지나서 해외여행객이 들어오고 풀리더라도 그러네요. 야, 이거 하이난이 너무 좋고 잘 되어 있으니까 가버리는 거 아니야? 네, 중국인들이 제주도 올 필요가 없겠어요. 그게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충돌해요. 그러네요. 하나랑 두산이 무너지고 뭐 중소기업은 따로 경쟁했잖아요. 네. SM이 무너졌어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말고 네. 하나투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갔던 SM 면세점인데 대기업이 망해 나가는데 중소기업이 버티겠어요? 다 나갔어요. 중소기업은. 네. 근데 이 그거는 또 그 저기죠. 장점이죠. 네. 나갈 애들이 그때 면세 대란이었을 때 막 했었던 애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 남은 애들만 남았다. 그거는 장점인데 중국이 그 사이에 하이난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 그거는 또 약점이에요. 두 개가 충돌하는데 저는 무게이추가 그래도 한국 면세점에 온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걸 갖고 왔겠죠. 네네, 중국 네. 면세점에 중국 업체에 투자 아니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중국 시장 답답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 있죠. 그리고 상한가가 10% 제한되어 있죠. 답답해서 안 해요. 다 미국 시장하지. 그런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한국 쪽으로 쏠리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예를 들어 더 히스토리 오브나 라네즈나 이런 거를 똑같은 뭐 세럼이나 스킨을 샀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직까지는 20%에서 최대 30%까지는 싸다.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나가서 팔았을 때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따이꽁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죠. 따이꽁 많이 나오죠. 그 보따리상인데 보따리상이 원래 처음에는 전문직으로 보따리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였냐면 단체 관광객 아니면 그 개별 관광객, 특히 개별 관광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커를 단체 관광객이라고 그러고 싼커가 개별 여행객인데 싼커가 개별 여행객으로 와가지고 개인 비자로 들어온 다음에 많이 사갖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 온라인으로 팔든지 오프라인으로 팔면 차익이 많이 남아요. 우리 리셀러라고 하죠. 그런 식이에요. 그 저기 오면은 막 텐트 치고 진 치고 그 새벽에 자고 있어요. 중국 애들 보면은. 그래서 이 따이꽁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커지고 직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행사로 단체로 올 때 여행사에다가 송객 수수료 명목으로 해가지고 구매 금액의 일부를 여행사에다 줘요. 여행사에다 주고 이 따이꽁들이 그래서 점점 더 커져가지고 기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대규모 따이꽁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대규모 따이꽁들이 협상력이 강해져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호텔 신라가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소규모 보따리상들한테 많이 컨택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그 대형 대기업 큰 따이꽁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아 챙기거든요. 근데 소규모 보따리상들은 수수료를 덜 챙겨. 그래서 소규모 보따리상 많이 늘려서 이 하이난 영업 면세점이 뜬다. 하지만 그래서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우리 기업도 역시 수혜를 받는다. 하지만 그 중국의 보따리상들은 국내 면세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서 하이난 시장이 이렇게 떠도 국내 면세점 시장은 손님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거기다가 비용을 많이 줄였잖아요. 파라다이스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소규모 보따리상으로 전환해서 영업수수료 줄여놨죠. 그다음에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원래 고정 임대료였어요. 장사가 안 되고 파리가 날려도 돈을 내야 됐어요. 근데 매출 연동 품목별 영업용률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일단 정부가. 근데 하나가 없어진 건 있어요. 지난해 말에 그 제3자 반송이라고 따이꽁들이 안 들어와도 그 지역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졌는데 그 대신에 무착륙 관광비행. 그러니까 무착륙 관광비행이 이게 항공사들은 돈이 안 돼요. 너무 싸거든요. 근데 면세점 업체들은 좋아요. 안 팔리는 걸 여기 비행기에서 팔고 있거든요. 지금 뭐까지 나왔냐면은 한 바퀴 비행기로 한 시간 돌고 온 다음에 부산이나 제주 호텔에서 묵는 호캉스 패키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업비용을 싹 다 줄여놓은 상태에서 조금만 풀리면 바로 이익이 나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CJ, CGV, 그리고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영어업종, 그리고 저기 카지노업종, 호텔업종, 면세업종, 다 업종은 다른데 다 뭐냐면 쥐어 짜가지고 비용은 최대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낮춰놨어요. 여기서 매출이 좀만 나오면 이제 그냥 이득인 거예요, 그냥. 이 코로나19 이전에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조금만 매출이 나면 이익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러니까 주가는 선반영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CJ, CGV,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양봉이 처음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생각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하이난 시장이 뜨고 국내 면세점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가 결론이잖아요. 네, 그래도 뭐 호텔신라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관련 기업과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은 뭐가 우리나라 있을까요? 지금 이제 2,000달러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면세점 한도를요? 네, 이게 7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이 한도, 하이난 면세 한도는 무려 1,700만 원인 반면에 2,000달러로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호텔신라가 이름은 호텔신라나지만 그렇죠. 망고 빙수를 아무리 비싸게 팔아봐야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네. 호텔의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네. 면세신라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 면세점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따이꽁의 비중이 90%까지 올라갔대요. 원래는 따이꽁의 비중이 한 60%고 나머지 해외여행이 40%를 채워줘야 되는데 따이꽁 비중이 90%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따이공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따이공한테 제공하는 영업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가 뻔하기 때문에 대규모 따이공을 소형 따이공으로 줄이면서 줄인 거예요, 영업 비용을. 근데 여기서 해외여행 여행액이 좀만 풀린다고 하면 이 따이공 그 비중 90%가 80%, 70%만 낮아지면 영업 수수료는 확 낮아지게 되어 있죠, 지금. 소형 따이공들을 파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 둘씩 나가 떨어졌잖아요. 중소기업 다 나가 떨어지고 하나 두산 나가 떨어지고 신세계 강남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강인 거예요. 결국은 이런 항상 보면은 어떤 막 부흥기가 있어요. 면세점 잘 된다고 해서 그때 막 면세점 입찰하고 난리가 났고 뭐 무슨 미리 알고 있었다 어쩌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확 많아졌다가 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싹 없어져요. 그럼 결국 남은 애들이 다 먹는 거예요. 결국 롯데신라. 물론 지금 전 세계 순위가 중국이 1위가 돼버렸고 2위가 롯데고 지금 신라는 전 세계 5위로 밀려버렸거든요. 일단은 2020년에 전 세계 매출 2위로 5위로 밀려버렸는데 네. 어쨌든 남은 거는 롯데랑 호텔신라다. 결국 소공동과 장충동의 싸움이다 이거는. 아, 네네. 예. 그러면 결국 호텔신라가 지금 호텔신라랑. 뭐 마지막으로 그림을 볼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드디어 이게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뭘 제가 7만 원대부터 봤으니까 9만 원대가 많이 오른 것 같았지만 이런 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2007년, 8년, 9년에 고점을 연결한 선을 쫙 그어봤어요. 여기를 지금 돌파하는 양봉이 처음 출현을 했죠. 여기 딱 이 보통 그냥 삼각 수렴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는 차트가 호텔신라요. 네. 네. 이게 약간씩 좀 더 줄여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딱 보이네요. 자,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11만 원? 그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여행사의 주가를 보면은 그냥 기대감이거든요. 그냥 기대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대감인데 여행사의 숫자보다 면세점의 숫자는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요. 그냥 대기업이 두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행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여행사는 지금 망했다고 하지만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가 있는 반면에 면세점은 딱 두 개예요. 결국에 롯데랑 호텔신라인데. 결국에는 여기가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 2020년도 전고점까지는 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즘 막 추천이 많이 나오고 야 이거 또 다 또 한 곳을 바로 부르짖으니까 또 나는 좀 의심스러우니까 반대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업황이 밑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시장에 돈이 많을 때 있잖아요. 네. 요즘에 비트코인 잘 안 되죠. 네. 비트코인 그 잘 안 되는 게 다시 돌아와요. 다시 살짝 돌아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거든요. 밑바닥에서 네네.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을 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증권사 보고서가 한쪽을 매수로 싹 다 외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오히려 힘이 될 수가 있어요. 힘이 알겠습니다. 한쪽 네. 방향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무겁다 하지만 스물스물 올라가서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하이나 면세점 얘기하시길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그런 화장품 업체를 봐야 한다라는 결론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호텔신라가 그만큼 더 좋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한 밑밥이었군요. 네, 화장품 이 업체들은 살 길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FNF도 하이난을 갔어요. 지금 의류 화장품 업체들이 면세점에서 FNF가 MLB를 많이 팔았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하나의 해외 진출의 하나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것도. 네, 네, 네. 하이난 면세 네. 하이난에서 면세점을 1,7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물론 중국인의 하나 얘기입니다만. 네. 뭐 어쨌거나 면세점 관련해서 호텔신라 네. 아직 시작이다. 그래도 저는 제주도에 한류 컨텐츠나 네. 이런 거를 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해외 면세점 쇼핑의 목적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즐기면서 면세점이 옵션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그런 장점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호텔신라로 이제 시작이다. 모두가 관심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